자, 챕터 6, 회계 순환과 결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 순환 과정. 자, 회계 순환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요, 어떤 것 때문에 나오게 됐냐면, 회계에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1년 동안만 기록을 하고 그 1년 동안 기록한 것을 외부 이해관계자가 볼수 있도록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가 되면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또 거래를 기록하고 1년 동안 거래 기록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죠. 로테이트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사건을 거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래를 식별하게 되죠. 두 번째, 그 거래를 분개를 하여 분개장 또는 전표에 기록합니다. 세 번째, 분개장이나 전표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 다른 말로 온장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그 총계정 온장, 즉 장부에 옮겨 적습니다. 전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보조장부에 또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가 장부에 다 기록이 된 거죠. 1년 동안 거래를 기록한 거고요. 그 내용은.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은 이제 클로징이라고 그러고요. 마무리를 하는 거죠. 닫는 겁니다. 결산은 세 개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의 본 절차. 세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 즉, 보고서의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이를 회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산을 왜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개하고 이를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것만으로 파악할 수 없냐고 물어본다면 그 해당되는 장부만 보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게 표로 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따로따로,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현금은 현금대로, 당좌금은 당좌금대로, 보통예금은 보통예금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따로따로 다 기록해서 놓은 장부를 총계정 옷장이라고 그러죠. 이 장부 하나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본다는 말은 그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자산 부채 자본과 그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 비용을 한눈에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계정 옷장에 적은 것만으로는 한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 시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 조사해서, 즉, 이 장부를 보고, 실제 조사해서,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즉, 장부에 있는 내용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장부를 잘 정리하고, 또그 다음에 결산 일자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과 관계돼서 수익 비용이 회계 처리한 그 수익 비용 회계 처리한 내용이 그해 1년간 수익 비용이 회계 처리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1년치가 회계 처리 안된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7월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1년간 가입을 하고 1년치 보험료를 냈다. 그리고 보험료로 비용 잡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보험료 비용 잡은 거는 내년 것까지 올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산이 되면 이런 것을 수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수정하고 정리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장부를 또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감 결과 보고서 만들어서 한눈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그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회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된 것을 장부에 기록을 했는데 장부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그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기간 말에 그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장부를 보고 수정해야 될 거는 수정하고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해서 그 장부를 다 마감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산의 절차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 하나씩 해갑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 두 번째는 결산의 본 절차. 예비 절차에서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시산표, 결산 정리, 수정 붕괴, 정산표 작성. 예비 절차에서 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거, 세개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중간 겁니다. 결산 시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그 거래를 잘, 장부에 적어놓은 그 거래를 잘 정리를 해서 수정해야 될걸 찾아서 붕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결산의 그 최종 목표는 자, 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비 절차에서, 예비적인 단계에서 먼저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붕괴장에서 또는 전표에서 해당되는 총계정 원장, 장부로 정확하게 옮겨 적었는지, 즉 정기했는지 그 검증하기 위한 표를 만들어요. 이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이 시산표를 혹시 두번 만든다면 결산 정리 수정 붕괴 하기 전에 만드는 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이 시산표를 다음 장에서 만들 겁니다. 시산표를 만드는 이유는요, 검증한다고 그랬는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쓰다가 혹시 틀리게 쓴 거, 이를 차액이라고 그래요. 그 차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를 이제 검증이라고 그래요. 정기하다가 우리가 실수한 것 중에 차변과 금액의 숫자를 다르게 쓰거나 차변과 대변 중에 하나의 금액을 안 쓰는 거, 이게 누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만들어요. 한번 이제 만들어 봐야 되고요. 다음 장에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시산표를 통해서 혹시 이제 틀린 게 있다면 이제 고치고요. 네, 고치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해야 되는 이제 붕괴를 하게 되는 거죠. 결산 시에 해야 되는 붕괴를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 붕괴. 혹시 틀리게 잡힌 거는 고친다라고 해서 수정 붕괴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계정을 수정 붕괴한다. 즉, 해야 될 붕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결산일이 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 즉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1년간 쓴 거에 대해서 그 1년간 쓴 거에 대해서 비용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붕괴를 해줘야 돼요.
이거 감가상각 정리하는 분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대손충당금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이 있을 경우 그 돈을 내년에 100%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분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을 사와서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 시간에 다 쓰지 못했다. 그러면 다안 썼으니까 비용 처리한 게 너무 많이 처리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 줘야 돼요. 즉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한 게 전부 다 쓰지 못했으므로 전부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정리한다. 수정한다라고 그래요.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맞춰 주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정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액만 쭉 적은 회사들은 창구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한 다음에 팔려 나간 것을 확인해서 팔려 나간 원가를 갖다가 회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를 상품 계정 정리라고 그래요. 그다음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과 결산 시까지 발생된 그 비용을 장부에서 다 찾아가지고요. 해당되는 수익비용 장부에서 찾아서 그게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이 올해 1년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다. 또는 올해 1년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그러한 수익과 비용을 예정해야 됩니다. 즉 보험료 내년 것까지 지급했으면 그 내년 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돈을 대여했는데 이자를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자 계산이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올해 발생된 그 이자를 수익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출금.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가져간 돈인데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인출금 정리도 해줘야 되고요. 예. 결산 시까지 가져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예, 빼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혹시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결산 시에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이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서 또그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그 장부에다가 적고 또 해당되는 회계 처리한 것을 장부에다가 또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 이게 전개하다 보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시산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만든 시산표를 수정제 시산표라고 그러고 두 번째 만든 시산표를 수정후 시산표라고 그러죠. 물론 결산 시에 그 수정 붕괴, 정리 붕괴 하다가 틀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누락하거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시산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기본 작업이 다 끝났어요. 모든 거래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결산일자까지 생각해서 다 정리를 했으므로 다 기본 작업 끝난 거죠. 기본 작업 이제 끝나면 시산표를 가지고 그 시산표에다가 손익계산서 붙이고 재무상태표 붙여서 하나의 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 표를 정산표라고 합니다. 정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요. 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시산표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내용, 재무상태표로 들어갈 내용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해 보고 그 다음에 미리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결산의 결과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만든 표를 정산표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현재 정산표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정산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기로 했을 때는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정산표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장에서 시산표하고 정산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작업이 끝나면 1번 작업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작업이 끝났다. 그럼 예비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럼 본 절차로 가요. 본 절차는 한 단어로 말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장부를 마감할 때 마감하는 순서가 있는데 반드시 수익과 비용 장부를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장부를 마감합니다. 예, 수익과 비용장부는 그 마감을 한과 동시에 그 계정이 소멸돼서 사라지게 되고요. 자산, 부채, 자본장부는 마감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로 그 잔액이 있다면 넘어갑니다. 장부 마감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수익, 비용, 장부를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장부를 마감한다. 그리고 수익, 비용, 장부를 마감을 하면서 수익, 비용 계정은 없어지고 소멸되고 자산, 부채, 자본, 장부에 있는 잔액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절차로 일단 수익, 비용, 장부를 마감을 하죠. 마감하고 수익, 비용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이제 계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 수익비용 장부를 마감해서 소멸시키려면 수익비용을 다른 계정에다 옮겨 적어줘야 돼요. 그 다른 계정에다가 옮겨 적게 되는데 그 다른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 집합손익 이렇게 되고 줄여서 손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집합손익 계정을 만들어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결산 시 수익 비용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손익 계정을 사용함. 집합이란 말을 쓴 거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이 계정 과목에다가 다 모았다라고 해서 집합 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정을 예, 먼저 설정을 하고요.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 계정에다가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집어넣습니다. 즉 집합 손익 계정, 즉 손익 계정에다가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줘요. 그 계정 과목을 다 써줍니다. 다 써주고, 해당되는 수익 비용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집합손익 계정을 만든 거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수익과 비용 계정은 1년간만 쓰는 건데, 수익과 비용 계정을 쓰는 이유는 그 해에 발생된 수익이 얼마고 그 해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서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걸 임시적으로 알기 위해서 수익비용 계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비용 장부에다 각각 다 적은 것을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한눈에 알아봐야 되니까 이 집합손익 계정으로 다 옮겨주고 그 수익비용 계정 맨 마지막에다가 이 집합손익 계정으로 옮겨졌다라고 손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감을 하게 돼요. 마감을 하는 그 내용은요,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마감하는 방법 8장에서 공부해요.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을 모두 다 집합손익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장부를 마감하게 된다. 마감을 하면서 그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똑같아지고 소멸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합손익 계정 하나가 이제 살아남아 있는 상태고 집합손익 계정 중에서 수익이 크든지 비용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 크겠죠. 그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발생되고 만약에 수익이 크다면 예, 순익 올해 거 순익이라면 단기 순익 이렇게 표시되고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순손실 올해 거라면 예, 단기 순손실 이렇게 됩니다. 그, 즉, 수익과 비용의 이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액을 확인을 해서 그 차액을 자본 계정으로 옮겨줘요. 집합손익 계정에서 계산된 단기 순손익을 자본 계정으로 옮겨줍니다. 수익비용 계정 마감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계정으로 옮겨지면서 집합손익 계정도 마감돼요.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옮기면서 수익비용 계정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에 간 모든 수익과 비용의 그 금액을 차변과 대변으로 비교해서 그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자본 계정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이 마감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 이게 잘 따져보니까 수익비용의 그 차액이 자본으로 넘어간 거죠. 예. 수익비용은 소멸됐지만 그 차액은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그 차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거래의 결과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자본으로 넘어간 거는 그 다음 과정이 자산 부채 자본 마감이거든요.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부도 마감합니다.
그다음에 그 차액, 자산부채 자본의 차액은 다음 연도 넘어가죠. 즉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수익비용 쪽에서는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 수익비용 계정이 1년간만 쓰고 소멸되긴 하지만 그 차액이 자본으로 가서 결국에 자본을 통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 그 거래하고 발생되는 그 잔액은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산부채 자본만 보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 넘어갔고요. 수익비용은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잘 따져보면 수익비용 계정은 결산 시 소멸된 게 맞아요. 근데 그 차액은 자본으로 가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비용 거래의 그 잔액도 넘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로 이제 이월시키고요. 네, 정확하게 그 이월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월 시산표도 또 작성합니다. 이제 이게 본 절차에서요. 본 절차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보니까 장부를 마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거구나. 장부를 마감하는데 수익비용 계정 장부부터 마감을 하는구나. 그 마감을 위해서 집합손익 계정이란 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그 집합손익 계정은 결산 시에만 쓰는 겁니다. 결산 시에 수익비용 계정을 모두 다 집합손익 계정으로 다 옮기고요. 그 다음에 옮기고 나서 집합손익 계정에 그 차액이 생기겠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줘요. 그리고 수익비용 계정 장부 다 옮겼으니까 마감되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에 있는 것도 마감되고 집합손익 계정이 마감됐다는 것은 자본으로 옮겨가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얘도 사라진 거죠. 즉 수익비용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비용의 그 차액이 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비용과 관계된 건 자료는 다 자본 쪽으로 넘어가 있으므로 이제 나머지 계정 자산 부채 자본만 마감을 하면 돼요. 그것을 마감을 하고요. 그 보조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그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월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게 결산의 본 절차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아홉 번째 장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재무제표 작성 순서는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요. 손익계산서는 그 내용이 수익과 비용, 이 내용을 표시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고요. 자본은 12월 30일 현재 기말 자본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그 자본에 표시된 내용은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비용의 차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그래서 12월 30일자 자본이 표시돼요. 이게 수익비용의 차액이 자본으로 반영이 돼서 재무상태표 표시가 됩니다. 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외부로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처럼 결산 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외부로 보고를 하는 표가 있는데 이러한 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시산표는 참고로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시산표는 외부로 보고하지 않아요. 결산 시에 만드는 표 중에서 외부로 보고하는 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개인기업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지만 주식회사 법인은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외에도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다섯 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개만 작성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결산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결산 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즉 회계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갖다가 우리가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적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장부에다 전개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고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후 절차를 거치게 되죠.
재무제표 작성 후 절차라고도 합니다. 이거 후 절차라고 돼요. 예. 후 절차. 그럼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계속할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회계순환과정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갑원 거래발생, 납원 시산표 작성, 답원 재무제표 작성, 납원 총계정원장 기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게 회계순환에서 발생되는 건데 거래발생이 제일 먼저겠죠. 거래발생. 그 다음에 그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장에다 분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장부에 옮겨졌죠? 예, 전개합니다. 총계정원장 기입.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산표 작성해야 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라,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돼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안에 결산의 순서대로 번호를 써놓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이거 쭉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순서대로 쓰려면 1번에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거 본 절차의 마지막에서 하는 건데요. 2번에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다. 집합손익계정 설정 이거 본 절차의 첫 번째 하는 거죠. 3번에 시산표를 작성한다. 예비 절차고 첫 번째로 하는 거죠. 예비 절차 첫 번째 이거 1번이겠는데 예. 이거 1번.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각 계정과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한다. 이거 본 절차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과 계정의 각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에 대체한다. 이것도 본 절차에 있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의 각 계정을 마감한다. 이게 본 절차에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이거, 예, 후절차. 재무제표 작성.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의 순손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 이것도 본 절차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시산표를 작성한다. 예비 절차. 시산표 작성 끝나면 이제 결산 정리 수정 분계 하는 건데 여기는 없어요. 두 번째를 그럼 찾아야 되니까 본 절차 거 봐야 되죠. 본 절차의 첫 번째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을 설정했다면 수익 비용 계정을 집합 손익 계정에다 다 옮겨주죠. 예, 대체합니다. 옮김. 그 다음에 다 옮겼다라고 그러면 집합 손익 계정의 그 차액 순손익, 순익, 순, 그 차액을 자본금 계정에다가 옮겨주죠.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감을 하죠.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집합손익 계정 마감하고, 한꺼번에 마감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감이 끝났으면, 이제 수익비용의 차액은 자본 넘어갔으므로 자산부채 자본의 각 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산부채 자본에 그 잔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그게 정확하게 이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월 시산표를 작성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보고서 작성하고요. 이 순서 되겠네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놓으시오. 1번.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계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계장 또는 전표에 뭐하고 뭐예요 거기다가 분계장이니까 분계하죠. 분계하고 이를 총계정 원장에 해당되는 그 장부에 뭐한다? 옮겨 적는다. 전개한다.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와 재무상태 다른 말로 재산상태라고도 해요. 재산상태 같은 말. 그 다음에 경영성과 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마감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름 뭐라고 그러냐면 결산이라고 합니다. 2번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무슨 계정을 설정하여 마감한다? 예,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해서 마감하죠. 또는 손익계정 줄여서.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